네, 안녕하세요. 에고논스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일본 10티어 전함 야마토예요. 이 야마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460mm 주포입니다. 이 주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오버매치로 32mm 장갑을 무조건 뚫는다는 거예요. 뭐 전문용어로 오버매치라고 하는데 오버매치는 검색이 빠를 겁니다. 그냥 18.1인치는 무조건 32mm 장갑을 각도, 거리, 관통력에 상관없이 뚫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야마토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그런 단점으로는 뭐 있느냐? 외부 장갑을 드러내면은 이 팔각시타라고 불리는 1번 주포와 3번 주포,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약점 때문에 야마토는 근접전에서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여요. 뭐 옆구리를 공격하면 시타가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보통 전함들이나 순양함이 야마토의 시타대를 공격할 수 있으면은 1번 주포 여기부터 노립니다. 여긴 410mm라 각을 잘못 주거나 관통력이 부족하면 튕기거나 그러는데, 이 350mm 구간은 대부분의 전함들이 다 시타대를 낼 수가 있어요. 하도 약해가지고. 덕분에 보통 야마토들이 근접전을 안 합니다. 괜히 잘못하면 죽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1, 2번 주포만 내밀고 헤드온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 이 데미지 컨트롤이 피해 복구반이 10초입니다. 지속시간이. 그러니까 미국은 20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15초인데 일본은 10초입니다. 뭐 소련 전함은 아직 정식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제외를 하고, 일본 전함은 10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 전함은 일부를 바로 끄면 또 붙습니다. 10초 후에. 뭐 다른 나라 전함도 뭐 15초 후에나 20초 후에도 불이 붙긴 붙는데, 일본 전함은 10초밖에 안 돼가지고 그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서 이 데미지 컨트롤을 쓰실 때 생각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괜히 뭐 1불 붙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쓰시면은 죽어요. 다 죽어. 얼에 맞고 물에 빠져 죽던지. 그래서 확실히 도망쳤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확실히 숨었다고 생각되셨을 때 데미지 컨트롤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살펴봅시다. 먼저 장갑. 장갑은 선수는 32mm, 선미도 32mm, 이 선수 갑판은 50mm, 이 선미 갑판은 역시 50mm, 그리고 중앙 갑판이 57mm로 단단합니다. 야마토도 이 32mm까지 서로 뚫을 수 있긴 있는데 이 50mm 구간부터는 뚫지를 못합니다. 서로 못 뚫어요. 이 50mm, 57mm 구간은. 그리고 이 50mm 구간과 57mm 구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순양한 고폭탄은 막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순양한 고폭탄은. 뭐 못해도 50mm 구간까지는 순양한 고폭탄에 뚫릴 수는 있는데, 예, 57mm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57mm 구간에는 이 상부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시타델은 뭐 410mm고 여기 1번 주포와 3번 주포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점입니다. 야마토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리고 체력은 97,200,
준수하고 광내는 55%입니다. 전함 중에 가장 높긴 한데 최근에 야마토가 광내벌지를 너프받았어요. 원래 이 광내벌지 시작이 여기 시타델, 1번 시타델, 1번 주포 시타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번 주포 시타델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다 덮여있었어요. 근데 너프를 받아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무사시예요. 무사시는 이렇게 박내벌지가 널찍한데 야마토는 너프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너프를 받아가지고 어뢰에 좀 아프게 맞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포는 말씀드렸다시피 460mm로 32mm 장각 구간까지는 다 뚫습니다. 네, 다 뚫고 장전은 기본 30초로 평범하고 주포 회전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네, 줄이고 줄여도 가장 느려요. 그리고 시그마는 2.1, 분산도는 현재 제 세팅으로는 238로 전함들 중에 가장 좋습니다. 원래 야마토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그마도 좋고 분산도도 좋게. 뭐 철갑, 고폭 데미지, 철갑 데미지, 뭐 사거리 이런 것들은 패스를 하고 얘는 그냥 18.1인치다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끝나요. 32mm 구간을 뚫을 수 있으니까. 부포는 넘어가시고 어차피 야마토로는 이제 부포 세팅을 안하니까 넘어갑시다. 대공은 안좋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다닥다닥 붙어있긴 한데 안좋아요. 일본 자체가 대공이 전부 다 안좋아요. 모든 트리가 뭐 일본 2차 구축 트리가 대공이 좋다고는 하는데 뭐 다른 미국 구축함이나 소련 2차 구축함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엄청나긴 아니고 일단 안좋아요. 왜냐 대공 강화가 없거든요. 이건 패스하고. 그리고 두번째 기동성은 최대 27노트, 선회 반경은 900m, 예, 전타는 17.6초 평범합니다. 뭐 미국의 뭐 몬타나 뭐 이런 녀석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면은 준수한 거예요. 뭐 컨커러는 예외를 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준수합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뽑자면은 27노트인 거. 그리고 피탐은 14.1, 대공은 10.4, 평범한 전함 비탐입니다. 자,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뭐 데미지 컨트롤, 지속시간이 10초인 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수리바는 그냥 피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수상전투기와 수상정찰기를 둘 중 하나를 택하셔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최대 사거리를 20% 늘려줍니다. 100초 동안. 그리고 전투기는 이 60초 동안 이 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적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방어합니다. 뭐 요즘 항공모함이 넘쳐가지고 대부분들의 전함이 이 수상 전투기를 쓰는데 정찰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선택이고. 그리고 이 팁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스킬도 같이 알려드리고 일단 뭐 리플레이를 보면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맵은 아틀란틱. 10티어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군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아군을 따라다니고 끝까지 아군을 따라다니세요. 항구방은 어쩔 수 없어요.
아군을 따라다닌 게 가장 최선입니다. 혼자 다니는 순간? 뭐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남으면 모르겠지만, 혼자 되면은 죽습니다. 그 어떤 함선이라도 혼자가 되면은 항공모함한테 죽어요. 뭐 구축함 어뢰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타 죽을 수도 있고. 일단 뭐 항모방이니까 붙어 다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되면은 가장 가까운 캡에 구축함을 도와주러 갑니다. 뭐 자기 주변에는 구축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주변 아군이나 주변 순양함을 따라가세요. 어차피 구축함이 없으면 적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항공모함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야마토 타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올리 저격이에요. 야마토도 전함은 전함이기에 탱킹 할 땐 하고 라인 돌파를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겠지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18.1인치가 32mm까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뚫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냥 느리다고 혼자 돌격하시는 순간, 뭐야 왜 주포가 혼자 움직여? 버그 먹었네 또. 혼자 돌격을 하시면 죽습니다. 잘못 돌격을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 주포와 3번 주포 약점 때문에 금방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 구축함이 있으면은 보폭탄으로 바꾸셔서 공격하셔도 됩니다. 전함이라고 무조건 철갑을 쓰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철갑탄과 고폭탄을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철갑만 쓰셔도 돼요. 아군이 구축함을 잘 처리해주면은 철갑만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은 바로 고폭탄으로 바꾸셔가지고 구축 잡는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공통사항인데, 맵을 보면서 적 구축함이 어디 있는지,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전함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쭉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자리를 잡아서 방어를 할 건지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느리지만 느린 만큼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이거 구축함이나 순양함이나 다 공통된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쏠 수 있다고 무조건 쏘지 마시고 맵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맵을 보시고 쏘셔야 됩니다.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맵을 봤는데 적 구축함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리고 전함들은 멀리 있고 뭐 섬에 다 숨어 있으면은 고폭탄을 그냥 미리 드셔도 됩니다. 구축이 보이는 순간 바로 쏠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주포도 미리 돌리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52가 저기 섬에 박았지만 만약에 제가 계속 돌아왔다면은 아예 그냥 쫙 돌리셔야 돼요. 52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선지우가 온다 하더라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못 뚫어요 이 상황에선. 저는 이 섬이 가로막혀있고 얘는 지금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맵을 보시면서 때릴 수 있는 함선을 때리시면 됩니다. 저 민호처럼 저렇게 올 때 이렇게 쏘시면 죽어요. 대기 중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이어가지고 천천히 움직여도 되는데 미리미리 테로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둘러싸여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도망칠 장소는 만들어 주시고 포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마리 오죠? 예.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야마토는 18.1인치라 460mm라 대부분의 함선은 다 뚫습니다. 뭐 이상한 곳이 맞는 게 아닌 이상 조준만 잘 하시면은 관통딜, 시타딜 많이 물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좋다. 뭐 A도 밀고 B도 밀고 그렇다. 그럼 천천히 전진하시면 돼요. 라인 조이기. 이렇게 저 독일 전함이 배를 까시면 그냥 옆구리를 쏘시면 됩니다. 뭐 터틀백 장갑 구조로 인해 가지고 시타델은 잘 안 터지지만 관통딜은 엄청나게 뻥뻥 터집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나 영국 전함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32mm라 그냥 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그렇다고 너무 아무 때나 쏘시면 안 되고 그냥 머리를 밀고 있으면 머리 쏘시면 되고 옆구리를 까고 있으면 옆구리 쏘시면 돼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쏴! 그럼 죽어요. 대신 RNG 때문에 운빨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각일 때 지금은 IOR를 보고 있지만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포를 어디를 보고 있을지. 솔직히 이런 건 경험이고 운인데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먼저 쏠 수 있는 놈을 쏘고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강리를 한번 쏘고 다시 주포를 돌려가지고 몬타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마토가 선미, 그러니까 엉덩이를 보이면서 도망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각을 잘못 주시면은 엉덩이 시타델, 그러니까 3번 주포 아래 시타델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관통딜만 들어온 건데 몬타나가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뒤에다 쐈으면은 잘못하면 3번 시타가 털렸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거 쏘고 저거 쏘고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옆구리 까고 있습니다. 네, 옆구리 까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뭐 관통딜밖에 안 들어갔는데 몬타나가 좀만 더 뒤에다 샀으면은 전 반피 이상이 까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리드샷을 더 주시거나 덜 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탄이 안 맞습니다. 지금 벽에 비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였긴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 주포를 쏘고 아니 포탄을 쏘고 Z를 누르시면 누르셔도 돼. 대신 이게 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버릇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 뭐 날아가는 거 본다 하고 하다가
뭐 미처 못 본 것들을 못 본 곳에 죽을 수도 있고 주포 돌려놔야 되는데 안 돌리고 못 돌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1번 주포 밑을 안 노리시고 그냥 옆구리를 치셔도 됩니다. 보통 뭐 야마토 대 야마토일 때는 옆구리 쏠 수 있으면 그냥 옆구리 쏘시면 돼요. 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근접전일 때는 그냥 바로바로 쏘시면 됩니다. 머리 밀면서 뭐 3번 주포까지 다 쏘겠다 치고 배를 까면 죽어요. 더 빨리 죽어.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럼 야마토 플레이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일단 맵을 봅니다. 뭐 공통사항이긴 한데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뭐 도중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같이 다니시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내가 가는 라인에 어디서 자리를 잡고 쏠 수 있는지 보시고 계속 적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다 공통사항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뚫을 수 있는 라인이면은 천천히 뚫으시고 뭐 야마토 그 약점 시타를 특성상 너무 혼자 미시면은 죽습니다. 살짝만 뭐 1번 주포 빛을 보여도 쉽게 죽어요. 야마토는. 그래서 밀 때는 천천히 미셔야 돼요. 아군 전함이 뭐 옆에 있으면 뭐 같이 밀 때는 상관이 없는데 미실 때는 천천히 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뭐 방어 라인이다 밀릴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빼셔야 됩니다. 전함 특성상 너무 느려요. 회전하는 것도 느리고 가는 것도 느려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순양함이나 구축함은 미리 빼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데 전함은 미리미리 빼셔야 돼요. 그럼 미리미리 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라인을 잡을 때 아군 뒤에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앞장서서 갔다가 뺄 때는 못 빼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후방에서 자리 잡고 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폭탄과 철갑탄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고폭탄은 언제 쓰느냐? 첫 번째, 구축함을 잡을 때, 뭐, 먼 거리에 있는 구축함은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는 구축함, 보통 한 10km? 제 기준은 10km인데, 일단 맞출 수 있는 구축함이면은 고폭탄으로 바꿔서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갑탄으로 못 뚫는 상황인 전함 같은 경우를 때리시면 됩니다. 보통 이럴 경우 일본이 아니라 독일 전함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헤드온을 했을 때 고폭탄을 쓰시면 돼요. 보통 뭐 철갑탄으로 계속 때리기도 하는데 뭐 불을 붙이거나 그럴 때 하셔도 됩니다. 쓰셔도 됩니다. 보통 독일 전함이 머리를 밀 때 헤드온을 할 때 고폭탄을 쓰시면 됩니다. 뭐 옆을 깔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철갑탄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독일 전함이 전진을 하면은 빼셔야 돼요. 다른 전함은 뭐 선수를 때리면은 어느 정도 딜을 물어올 수 있고 제거할 수도 있는데 독일 전함은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뭐 세 번째 데미지 컨트롤 잘 쓰셔야 돼요. 10초여가지고 한번 썼다가 10초 후에 바로 또 불 붙거나 침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초반에도 했던 얘기긴 한데 중요한 거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각시타도 그렇고
이거 몇 번째야, 팔각지탄은. 그리고 주포회전 느린 것도. 주포회전이 느려가지고 한번 쏘신 다음에 바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쏘르꽃을. 난 왼쪽 보고 있는데 주포가 오른쪽 보고 있으면은 한참 걸려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구경하지 마시고, 특히 주포 쏘고 Z키 눌러가지고 포탄 날아가는 거, 그거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거 진짜. 날아가는 거 보다가 딴 데서 날아오는 포탄 맞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불나거나 일단 그냥 쏘시고 바로 딴 곳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유로운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하진 않지? 그리고 다음으로 도망칠 땐 그냥 도망치는 데 집중하세요. 뭐 어느 정도 실력을 갈고 닦으셔서 도망치면서 회피기동을 하면서 쏘시면 모르겠는데, 난 초보다 그러면은 그냥 도망치는 데 집중을 하세요. 그냥 계속 피탐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안 쐈을 때, 그러니까 기본 피탐일 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도망칩시다. 괜히 안 보이는데 포격 피탐으로 걸리셨다가 불타 죽을 수가 있어요. 뚫려 죽거나. 그러니까 도망칠 때는 도망칩시다. 그리고 전투기 쓰실 때는 그냥 함재기가 나한테 온다 그럼 바로 누르세요. 이건 근데 반응 속도 차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오는 것 같으면 바로 누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 한두 명이 있을 때, 그냥 온다 치면 바로 Y를 누르세요. 뭐 다 같이 있을 때는 안 누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빨리빨리 누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아직 그게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바로 붙지를 않아요, 함재기에. 그래서 빨리빨리 눌러주셔야 돼. 그리고 방래 구역이 줄어든 걸 유의하셔야 돼요. 뭐 예전 같은 야마토 방래가 아닙니다. 좀 이게 너프를 받아가지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은 데미지가 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래 구역으로 맞겠다 하면은 최대한 틀으셔서 옆구리로 맞으셔야 됩니다. 옆구리 중앙으로. 마지막으로 인게임에 있는 암호뷰로 함선들이 어떤 장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분명히 여기 선수를 때렸는데 이 순양함은 왜 안 뚫리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소련 10티어 순양함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는 선수가 25mm이긴 한데 부분 50mm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가지고 선수를 썼는데 이게 왜 안 뚫리냐 보면은 보통 50mm에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상판을 맞췄는데 이게 또 왜 튕기냐 그러면은 또 모스크바는 갑판 장갑이 50mm라 거기로 튕기는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어디를 때려야겠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긴 시타델이고 옆구리를 제대로 쳤는데 얘는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갈까? 네, 공간장갑입니다. 공간장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운이야. 그러니까 암호뷰를 보시면서 될 수 있으면 여기를 때려야겠다라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플레이 유의사항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입킥과 세팅으로 넘어갑시다. 네, 이킵입니다. 야마토 이킵은 대부분 전함들한테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딱히 뭐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 먼저 기본 세팅 1번은 주무장 강화, 2번은 뎀컨 1, 그리고 3번은 조준기, 그리고 4번은 조타, 5번은 위장, 6번은 장전기입니다. 주포장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 2킵인데, 첫 번째 1번 2킵 자리에 달리는 이게 피해 복구반 강화 장치예요. 원래 야마토 피해 복구반, 그러니까 댐커는 10초인데 이 2킵을 쓰면은 40%가 늘어나가지고 14초가 됩니다. 그냥 다른 프랑스 전함이나 영국 전함, 독일 전함 이 정도로 댐컨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은 무기고에서 석탄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고 선택이니까. 그리고 4번 자리에 들어가는 피해 복구 강화 장치예요. 피해 복구 2킵. 얘는 침수 시간과 화재 시간을 줄여줍니다. 예, 그래서 보통 생존 세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낍니다.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고 어차피 선택이에요. 좋다 끼는 사람들도 많고, 피해 복구 이게 끼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둘 다 껴보시고 맞는 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2킵은 이게 야마토의 전용 2킵, 그러니까 유니크 2킵인데 선택입니다. 이것도 이 야마토 유니크 2킵이 뭐 분산도를 줄여주긴 하는데, 그 실험 결과 장전기를 낀 것과 유니크 2킵을 낀 것이 분산도 차이가 별로 없대요. 딱히 없대요 보니까. 근데 뭐 끼고 싶으면 끼시고, 그냥 나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주포 장전기를 끼시면 됩니다. 네. 이 킵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다음 스킬로 넘어갑시다. 네, 스킬입니다. 야마토 스킬은 이 킵과 마찬가지로 다른 전함들이랑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되고, 먼저 1티어는 표적경보, 2티어는 주포회전과 최후저항, 3티어는 신속대응과 추가적재, 4티어는 화재예방과 은밀기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키운다 그러면은 스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표적경보를 찍고 그리고 주포회전을 찍은 다음에 추가적재를 찍으시고 은밀기동을 마지막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10포인트를 채웠고 나머지 9포인트를 모으면 어떻게 스킬을 찍느냐, 먼저 화재예방을 찍으셔도 되고 아드레날린을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둘 중 하나 찍었다, 그 후에는 뭐 선택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전함한테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드레날린과 화재 예방입니다. 뭐 어차피 선택이니까 찍고 싶은 거 먼저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3티어 스킬을 하나 포기해서, 그러니까 신속 대응을 포기해서 2포인트 스킬과 1포인트 스킬 찍는 게 있어요. 저는 보통 뭐 비상대기, 그러니까 데미지 컨트롤, 쿨타임을 줄여주는 거, 이렇게 줄여주는 것과 탄종교체를 찍었습니다. 아니면은 수병숙련과 탄종교체를 찍으셔도 되고. 그 제가 탄종교체를 찍은 이유가 철갑탄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구축이 나타나면은 고폭탄으로 바로 바꿔서 대응을 하려고 찍은 거예요. 근데 뭐 요즘같이 항공모함이 많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히는 스킬트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데 스킬과 2킵은 자유예요. 자유긴 한데 적어도 전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생존에도 그렇고 전투에도 그렇고. 네, 그럼 야마토 가이드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I hope you're not
Yeah.